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함께하는 톡스타. 오늘도 알차게 즐겨가시라고 저희가 구성을 쏙쏙쏙쏙 한번 알차게 챙겨봤습니다. 저희 이 시간 상담부터 종목 분석까지 다양한 내용들 다뤄볼 거니까요. 저희와 2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퀴즈까지 풀어보시면서 선물까지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톡스타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화 접수 가능하신데요.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가 좀 곤란하신 분들은 문자 접수해 보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잠시 뒤에 저희가 종목 상담 아주 상세하게 도와드릴게요. 나는 무료로 종목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톡스타와 별톡방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선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셔서 종목 신청 남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별톡방에서도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무료로 종목 신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스타분들의 톡방도 많이들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시간이 8시 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단체 채팅방에 와 계실 것 같은데요.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어떤 글들이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마련해 두고 있죠.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 저희가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중간에 나가는 퀴즈의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린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퀴즈까지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인 상담 시작하기 이전에 지금 이 시간 별톡방에는 어떤 분들 와 계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별톡방으로 가볼까요? 보겠습니다. 별톡방 열려있네요. 네, 오늘 마동석님으로 들어와 주셨네요. 우리 성주신님이신 것 같은데 톡스탄 좋아요 하시고 이렇게 또 짤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제 얼굴에 들어간 짤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다람쥐 씨도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석 체크 해주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또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쭉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나 혼자 산당님께서 8시부터 시작인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했고요. 2시간 동안 저희와 끝까지 즐겁게 이 시간을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대박이님께서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청 개근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잠시 뒤에 삼성생명 꼭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찾아와 주시는 거 제가 잘알수 있도록 발자취를 항상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점만 기억해 주신다면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을게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투자에는 정석이 없다. 그러나 해법은 있다. 판타와 추세 매매로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야신 김동우 스타일입니다. 우량주 단기 매매와 개별주 변곡점 매매, 그리고 테마주 예측 매매의 강점을 갖고 있는 공수선생 이강민 스타일입니다. 손실 계좌 복구 전문 옐로우칩 공략으로 당신의 죽은 계좌도 살려낼 리나 스타입니다. 저희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했고요. 먼저 스타분들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인사 먼저 나눠볼까요? 우리 야신 김동우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 너무 안 좋아요, 스타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힘이 되는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아, 글쎄요. 어떤 힘을 좀 드려야 될까요? 저의 길을 좀 많이 나눠 드릴게요. 뭐. 고맙습니다. 우리 야신 김동호 스타님 좀 기가 좋으신가 봐요? 아, 제가 좀 기가 좀 많이 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야신 김동호 스타님의 길을 받고 쭉쭉 수익률을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야신 김동호 스타 앞으로 종목 신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봉추 선생 스타님과 인사 나눠볼까요?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피부가 정말 화사하신데요. 화사한 기분으로 저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힘이 되는 메시지 하나 남겨주실까요? 네, 시장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그 기준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요. 그리고 위험할 때는 잠시 피하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하시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매매만 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시장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기준을 세워서 잘 대응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무리한 대응을 하지 않으려면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한 종목당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어야 하는지, 그 어떤 궁금증도 해결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봉추 선생 스타에게도 많은 연락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보은 스타님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스타님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좀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선 리나 스타와 먼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나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리나 스타님도 지금 좀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김보은 스타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김보은 스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보은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스타님 요즘에 시장 너무 안 좋지만 그래도 저희 월요일에 광복절 네. 바로 전날에 지수리 종목회담에서 휠락코리아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네. 그날 추천해주신 이후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지금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죠. 네네. 어떠신가요?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제가 추천한 건 아닙니다. 적금원 스타가 추천을 했지만. 건데 네. 제가 추천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제가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목 들어가는 거예요. 동의를 네. 했기 때문에 제 지분 한 30% 정도 있다. 리나 스타님 지분 한 30% 정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저도 한 발을 한 3분의 1쯤 담궜으니까 뭐 제 종목이라 해도 괜찮고 여기 장이 안 좋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방은 장이 안 좋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서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흥 SEC 10% 갔고요. 그다음에 오늘 신대한도 10% 가고 이 종목들 오늘 다 급등해가지고 과연 장이 안 좋은 거 맞는지 예, 저희 너무 장이 너무 수익이 많이 나서 지금 이제 방학 때 휴가 가자고 했거든요. 한 일주일만 쉬자고.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네. 장이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막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김보은 스타와 함께 수익이 나는 종목들 골라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김보은 스타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리나 스타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나 우리 리나 스타님도 시청자분들께 힘이 되는 희망의 네. 메시지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요즘 장이 많이 안 좋아서 속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종목별로 잘 골라서 또 투자를 하면은 수익률 잘 얻어가실 수가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저희 상담을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또 그런 방향으로 가드리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많이 저희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어떤 종목이 좋을지 좀 옥석 가리기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리나스타에게 지금 바로 연락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리나스타하고 김보은스타 연결할 때 음성이 좀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로 시청자분 먼저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버님? 네네. 지금 바로 종목 봐드릴게요. 지금 송원산업 궁금하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네네. 27,550원에 14% 맞으시고요. 네. 네네. 네, 계속 지금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들고 가야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스타와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김동우 스타님이요. 야신 김동우 스타님이요? 예. 지금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예, 예.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첫 번째 연결이 또 우리 또 시청 투자자분하고 연결해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어디에 사시는 분이세요? 경상남도 밀양입니다. 밀양이면 가깝네요. 예. 아, 네. 오늘 지금 송원산업에 주셨는데요. 혹시 예. 매수하신 시기가 언제쯤 되시나요? 매수한 시기가 5월 9일날 하고요. 네네. 5월 9일날 하고 추가 매수가 5월 29일날 두 분 들어갔습니다. 5월 29일. 5월 아. 9일하고 5월 29일. 그런데 평단이 지금 27,550원이신데요. 예, 예. 지금 이제 구간으로 이렇게 보자면 일단 차트만 일단 먼저 봐드릴게요. 예, 예. 뭐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 5월 9일이면 이때쯤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쯤 예. 되는데 사실 뭐 이때 시기적으로 보면 크게 나쁜 매수는 아니었었는데 평단이 좀 이날 좀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좀 들어가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맞습니다. 추가 매매 매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구름대 단을 봤을 때 이런 강한 게 이 양봉을 뚫고 올라가면 상당히 원래는 어려워요. 사실 일목만 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단 쪽에 교차 구간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좀 추가 매수 괜찮았는데요. 조금 뭐랄까 조금 성급하게 좀 들어가신 것 같고요. 일단 차트로 놓고 보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가격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단지 지금 요 최근 장세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좀 밀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2-4분기의 실적도 전분기 대비 그리고 작년 연매출로 봐도 올 그 예상 매출액이 상당히 좀 더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단기 순이익도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한 27,000원대 진입 가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뭐 추가적으로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실래요? 딴 질문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보유해 보시고요. 예,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때는 네, 중심에 서가 있었는데 지금 뭐 등방을 밀리다 나가다 보니까. 네네. 자꾸 걱정이 돼서 전화를. 아, 항상 들고 계시면 항상 걱정되시고요. 예. 예. 앞으로는 이렇게 또 진입하시더라도 어떤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거 항상 좀 설정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성급하게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 이렇게 또 손실이 물려 있다 보면 몇 개월씩 가게끔 되고 하니까 지금 좀 들고 계셔 보시고요. 27,000원대 정도 올라오면 한 절반 정도 일단 정리하시고 그때 상황 봐서 추세 괜찮으면 수익 구간에서 일단 수익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9,000원 정도까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투하세요. 네, 첫 번째 상담이었고요. 우리 야신 김동우 스타님을 주목해 주신 만큼 김동우 스타의 아주 좋은 길을 팍팍 받으셔가지고 큰 수익 내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갈 건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0965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우선은 리나소타를 선택하셨고요. 종목은 솔브레인, 매수가 64,000원, 비중 20%입니다. 오랜만에 매수가 근처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니까 오늘 장중에 63,800원까지 찍었었거든요. 스타님, 정말 아쉽게 지금 200원 정도를 남겨두고 있었는데 내일장 흐름 어떨까요? 네, 일단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거래일도 올라왔죠. 그래서 좀 장이 안 좋음에도 이렇게 힘을 내준 부분을 보면은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2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5% 정도는 매수가 부근에서 오늘의 고가 그리고 매수가 6,400원 사이에서 5% 정도는 일단 더 쉬고요. 나머지 15%는 한 66,000원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디스플레이 산업 부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솔브레인 뿐만이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좀 호재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산업부에서
사는 게 좋게 나왔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장에서도 이 수급을 보시면 아까 제가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별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꼭 보시면은 이번 장을 조금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계에 상글에 순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전 거래보다도 두 배 이상이나 급증한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이제 의미 없는 거래량이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조금 추세가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만 지금 보시면 2분기에 좀 실적을 이뤘는데 3분기 때 원래 예정이 되어 있던 그 어떤 수주 물량이 지금 2분기 때 반영이 되면서 이게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3분기까지 가기에는 저희가 계속 좀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짧게 잡아서 제가 66,000원에서 67,500원 선에서 또 한 번 더 수익 실현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매수가 회복도 가능하고 수익도 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고 또 다른 종목도 고민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도 문자로 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623님께서 봉추선생 스타님 지목하셨고요. 종목은 키이스트, 매수하고 싶은데 진단 좀 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스타님 바로 만나볼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임교진 씨하고 주지훈 씨가 있는 소속사인데요. 이 종목 지금 들어가는 거 괜찮을까요? 네, 흐름상으로는 괜찮습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가 괜찮은데요. 그런데 좀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한 뉴스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키이스트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이 나왔죠. 저점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방탄소년 관련주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어느 정도 조금 나온 흐름이고요. 이 방탄소년단 컴백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을 했는데 여기에서 잡기는 약간 부담스럽죠. 왜냐하면은 이미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이 기존의 그 고점을 생각하고 저기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크게 이슈를 가지고 반등을 했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그렇게 가려면 뭔가 조금 여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뭐 그 정도 흐름까지는 나오지 않은 흐름이고요. 당시에는 빌보드 관련해서 엄청난 그 이슈가 나왔었던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이 종목은 역시 뉴스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뉴스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은 추격 매수가 되고요. 일단은 조금 기다렸다가 조정을 받으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21선 이하에서는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1선 이하까지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최소한 그 10% 이상 하락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분할 매수 들어가면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당분간 조금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이슈가 사라지고 나면은 다시 좀 이전에도 그런 흐름이 있었지만 이렇게 조정을 확실히 받고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런 그 부분을 꼭 참고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하고요. 무리하게 이렇게 위에서 따라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 받으면 접근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은 가능하다 그렇지만은 21선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1선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자.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자로 갈 건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6164님께서 김본스타 지목하셨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삼화 콘덴서. 매수가 85,000원, 비중 10%입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김본스타 만나볼까요?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MLCC 관련주들 최근에 좀 안 나가다가 오늘 또 이 종목은 좀 7% 넘게 강하게 올랐는데요. 앞으로 네. 전망 어떤가요? 네, 뭐 전망 사실 그 MLCC 관련주 분명히 제가 얘기 드렸던 건 어떤 걸 얘기 드렸냐면 일단 수익률 하락은 어쩔 수 없다. 왜냐, 공급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률 하락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향후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거. 지금 중국에 있는 풍화고가, 중국의 풍화고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MLCC 기업이고, MLCC 기업도 지금 다 주가가 다 지금 폭락한 상태예요. 특히 대만 MLCC는 20% 넘게 폭락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덜 폭락했는데, 삼화콘덴서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밀렸냐. 삼성전기보다 더 많이 밀렸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밀렸냐. 딱 하나입니다. 삼화전자가
자회사 연결 거래 연결 자회사로 그 삼화전자가 지금 의견 거절됐거든요. 의견 거절났는데 사실 영향력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로 더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 보니까 사실 손절했어야 맞죠. 손절했어야 맞는데 손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손절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드리지만 주식을 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손절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매수하신 것이 85,000원인데 지금 정확히 라인들 보시면 주요 그 거래량 몰려있는 이 라인들 주로 힘싸움했던 이 라인들이 전부 다 이 85,000원, 6,000원 사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여기까지 쉽게 올라가기 쉽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밀리는 하락가 좀 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밀리면은 61,400원까지 밀릴 수 있다. 61,400원까지 크게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중이 10%라는 게 다행인데 MLCC 적정 세라비 콘텐츠는 결국 잘 돼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지금 굉장히 공급이 많아 지금 공급이 많은 거 아니에요. 내년 내후년에 공급이 많아질 거라고 지금 무서워하는 것 뿐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사막 컨텐츠가 실적으로 일단 증명을 했죠. 실적으로 증명한 게 지금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 다만 밀릴 가능성 대비해서 추가 비중 10%니까 6만 원대 접어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추가 매수 한번 고려해 보시고 6만 5천원대가 추가 매수하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6만 5천원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그 부분 이제 반등 시에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85,000원, 86,000원 이 라인은 너무 싸움이 많은 라인이라 이 라인까지 한 번에 뚫기는 쉽지 않다. 그럼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자리가 좀 이제 좀 많이 없는 자리들 많이 없는 자리에서 살짝 반등했을 때 비중을 좀 빼가지고 10% 유지할 때 단가를 낮추는 전략, 이 전략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화콘대에서 어차피 MLCC만 하는 회사 아니거든요. 이 회사 전기차 관련주예요.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인데,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로 현재 지금 대부분 종목들 다 발렸습니다, 오늘. 삼화콘대에서가 실적도 있지만 오늘 배터리 관련주 다 오르면서 같이 오른 거거든요. 같이 오른 거니까 최근에 시장 이렇게 올라가요. 밀리면 경업주 올라가고, 지수 가면 제약바에 올라가고 그 사이에 중간중간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관련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순환매 패턴을 잘 아셔야 돼요. 순환매 패턴만 알면 아침에 그냥 다 털어 집어 던져서 수익 낼 수 있어요. 근데 순환매 패턴을 모르면은 죽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한동안 빠졌죠. 다시 오늘 붙었어요. 다시 붙으면 이제 조금 쉴 때마다 전기차 관련주도 한꺼번에 또 다 순환매 들어가면서 또 오를 거란 말이에요. 오를 타이밍 올라갔을 때 갑자기 따라잡지 마시고 밀렸을 때 담아가면서 올라 세워라 라고 좀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차원에서 삼화콘대에서도 밀렸을 때 좀 접근해보자. 그다음에 반등 나오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라는 거 MLCC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 다 그 실적 좋다는 부분 잘 상기시켜 주시고 반등 분명히 나오니까요. 반등 나올 때 추가 매수해서 비중 잘 털어서 비중 유지하고 단가 좀 낮춰놓자. 저는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전기차 업종들 아주 강한 흐름들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 역시 종가로 5%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좀 손실을 줄이실 수 있도록 추가 매수 자리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자로 볼 건데요. 3559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야신 김동호 스타 지목하셨고요. 종목은 한국 패키지 2370원에 10% 보유 중인데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아, 네네. 지금 한국 패키지 2370원에 매수하셨다고, 올려주셨는데요. 우선, 한국 패키지 자체는 그 식품용 포장용기 뭐 제조라든지 판매업을 영위하는 그런 업체고요. 일단 뭐 간단하게 실적만 먼저 보더라도요. 사실,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는 조금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이제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당기 순이익이 어느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조금 약하다라는 좀 생각은 좀 들고요.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매년 어떤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거나 막 많이 감소하거나 그런 부분도 없긴 해요. 근데 지금 2,200원대 현재 가격대에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단 자리에 지금 2,100원대 꼭 지지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되고요. 해서 만약에 2,500원 선대 이렇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8월 8일 날 2,475원대 이렇게 올라왔을 때가 좀 정리하실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아래 라인 꼭
그 손절 라인 좀 설정해 두시고요. 만약에 아래 라인이 깨진다면 손절하셨다가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종목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시다면 제 생각은 반등 나왔을 때 진입가 근처부터 시작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강도가 더 나와준다면 좀 더 홀딩했다가 수익으로 일단 빼시고 기타 실적 위주에 조금 더 나은 종목으로 좀 변경을 하시기를 제가 권고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국 패키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전화로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보니까 아버님 오늘 삼성물산 매수하셨나요? 오늘 하셨나요? 예. 매수가를 봤더니 12만 1,500원에 10% 맞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가야 될 텐데 어떤 스타와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봉주 씨. 봉추 선생 스타님이요. 예. 이름 어렵죠, 어머님.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예, 예.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앞으로 좀 전망이 좀 괜찮라는지요? 중기로 가져가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아, 지금 이제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그룹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룹이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 기업 흐름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전에 뭐 제일모직하고 합병할 때 뭐 그런 문제로 좀 압박도 받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이렇게 좋을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기적으로는 아직은 지금 매수할 만한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길게 보면은 사실 뭐 상장하고 나서 그렇게 큰 흐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흐름 자체도 좋지 않죠. 거의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자체가 지수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를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6월부터 이렇게 하락하다가 7월 초부터 횡보했죠.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서 지금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지금 7월 초부터 반등이 나왔던 게 기존에 낙폭이 있었고요. 지수 흐름이 안 좋아서 낙폭이 있어서 그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살짝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중기적으로 지금 매수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 그리고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결국은 중기로 봤을 때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저점 이탈해서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로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그 매수가 근처니까 일단 정리하시고 다음에 지수가 저점이다 싶어서 싶었을 때 지수가 다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일단은 지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도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봉추 선생 스타님의 말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성향에 맞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문자로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509님께서 리나스타 지목하셨고요. 종목은 DK락. 매수가 9,100원에 비중 10%입니다. 내일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네요. 오늘 18% 넘게 올랐기 때문에 내일 바로 빠져나와야 되는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스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DK랑은요.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시가총액 660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변동폭이 좀 커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같은 종목 같은 경우 사실상 이 기업 내부적으로는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성장세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지만 이게 곧바로 주가랑 또 연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멀리 봤을 때는 사실 주가가 좀 천천히 많이 올라갔으면 좋았고 또 그래야 하는 근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좀 뭐랄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좀 쉽게 이익을 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 제가 화면을 통해서 이 수급들 동향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면은 기관에서 많이 지금 케어를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량을
내놓으면 저희는 받아야 되는 거고 받아놓으면 또 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렸을 때 내일 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솔직히 제가 뭐 내일 당장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 내일 얼마 내려간다, 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위험하다는 건 꼭 고지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단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종목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지금 보시면은 금액을 똑같이 사고팔고가 되고 있는데 여기 기관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많이 오른 부분이 내일은 당연히 좀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 꼭 감안을 하시고요. 지금 오늘장만 보더라도 이 분봉을 한번 봐드리면 지금 현재 마지막에 내릴 때 끝에서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내일장 이 시간 외에 지금 내일 아침에 움직이는 동시 효과를 봤을 때 이것이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판단을 하시고 거래를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 비중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비중을 기대를 안 하신 건지 자세히 못 봤는데요. 10%셨나요? 10% 정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이 좋아서 좀 더 들고 있겠다 아니면은 여기서 제가 내일 수익 실현을 좀 실패하셨다 싶으면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것도 권해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그렇지 선방용 부품을 만들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이 신공장 가동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실적이 또 터널하는데 초이가 좀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전반적으로 내년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사실상 전 고점인 12,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내가 이것을 놓쳤다 싶으면은 12,000원까지 좀 단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가시고 아니다 나는 좀 단타를 즐겨하고 그리고 주가가 내렸다 올랐다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하시면 내일장에 그냥 나오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 관점, 단기적 관점 모두 대응 방법 알려드렸으니까요. 투자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은 별톡방에 접수된 종목 볼 건데요. 어떤 분들 와 계실까요? 별톡방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먼저 좀 최근에 보내주신 분들 위해서 좀 별톡방 위로 올려볼게요. 어떤 분들 와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볼까요? 대박이님, 나 혼자 산당님 좀 전에 인사드렸었고요. 우리 마동선님, 귀여운 짤 너무 좋아요. 계속 보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쓱쓱. 싹큐큐 슈슝님께서 우리 조현우님의 사진을 남겨주셨는데요. 어제 또 저희 축구 아주 5-0으로 이겼나요? 아주 저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조현우 씨 사진 보니까 힘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쿨라이님 신대양재지 접수해 주셨고요. 우경님 안녕하세요 하고 귀여운 이모티콘 남겨주셨네요.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복날의 치킨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말복이었죠? 참 오늘에 참 어울리는 아이디로 잘 접속을 해주셨네요. 치킨 드셨나요? 저는 아직 못 먹었는데 대답 듣고 싶네요. 꼭 남겨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화이팅팅님께서 리나스타님 예뻐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목소리 잘 들리죠? 화이팅님도 종목 신청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우리 또 민재홀링님도 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와 민재님이다. 종목 상담 안 받아도 배불러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바로 1분 만에 리나스타에게 오일 방향성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배부르다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바로 오일에 대해서 궁금하셨나요? 그래도 민재홀링님이기 때문에 제가 봐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만세희님도 혜성 DS 남겨주셨고요. 정말 끝없이 오늘 종목 신청해주고 계시는데요. 역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톡방에 첫 번째로 접수된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쿨라인님의 종목 당첨되셨고요. 김보원스타 지목하셨습니다. 김보원님 신대양재지 77,500원에 20%입니다. 목표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나 스타님을 찾는 분답게 지금 수익 중이세요. 언제쯤 네.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직 매도 아직 멀었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저희 방이 신장제에 가지고 있는데, 저희 단가가 훨씬 낮아요. 훨씬 낮아서, 네, 좀 그렇게 단가가 좀 나쁘진 않습니다. 77,500원 20%?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 라인인데, 자, 신장제지. 왜 오르냐부터 중요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주식 왜 하냐? 기술적 차트 가지고 그냥 차트 그룹만 할 거면, 오늘 사고 오늘 단타 치세요, 그냥.
단타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2주일 이상 간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 안 하면은 그냥 종목을 안 하시면 맞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신장계기를 내가 왜 샀냐, 이 회사가 왜 좋냐를 알고 난 다음에 뭘 하자 이거예요. 주구장창 차트 얘기해봐야 아무 도움 안 된다. 2, 3주, 2주, 3주 지나서 갈 거면은.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신장계지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미국에서 지금 어떤 걸 많이 하느냐. 지금 전자상거래에서 많이 해요. 그럼 뭐하냐. 우리 박스 포장하죠. 박스 포장. 박스 포장을 하잖아요. 이 박스 포장을 하도 많이 하니까 재지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재지 단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냐. 재지 단가는 왜 떨어지냐. 딱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재활용 안 받고 있죠. 재활용 안 받고 있으니까 재질단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재활용품 재질단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 원가는 떨어지고, 판가는 올라가고. 돈 벌 수밖에 없잖아요, 신장이. 그쵸? 이번 실적 몇 프로 나왔습니까? 다섯 배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다섯 배 나왔다니까요? 실적이 다섯 배 나온다고 제가 노래를 부르고 다녔거든요, 이때쯤에. 6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실적 다섯 배 나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실적이 다섯 배 나오면 주가는 못해도 10% 오르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가가 좀 높은데 높아도 계속 홀딩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고점 뚫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고점 뚫는다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비중 자체가 20%네요. 20%면은 전고점에서 일단 간단하게 팔아줍니다. 전고점에서 절반만 팔아줍니다. 93,000원에서 93,000원 라인에서 한 10% 정도만 실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들만 끌고 가서 진행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진행해드리고 더 좋은 투자 전략은 제가 추가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수익 보실 수 있도록 김보은 스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상담도 계속 이어갈게요. 별톡방에 접수된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 접수가 된 종목입니다. 우경님의 종목 봐드릴 거고요. 봉추 선생 스타 지목하셨습니다. 아, 봉추쌤님 오전에 동양철관 상담했는데 매도 못했어요. 내일 조금 더 갈까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오늘도 10% 넘게 올랐는데 내일도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우경님 때문에.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단기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북 테마주들의 흐름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뭐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상승은 할 것 같습니다. 종목이 계속 상승만 하면 좋은데 사실 그 테마주라는 게 뉴스 하나에 출렁임이 계속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대응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정상회담,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뭐 그 기대가 뭐 이런 것들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저점에서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차트를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양철관의 차트인데요. 가장 좋은 건 저점 매수를 하는 거죠. 고점에서 쭉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저점까지 왔을 때 매수를 하면 좋은데요.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최소한 이전에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들어갔다가 하락하면 조금 분할 매수 이런 전략이 좋은데요. 일단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매수가가 높죠. 그래서 너무 길게 끌고 가다가는 조정을 살짝만 받으면 손실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높다고 하면은 내일 이후에 반등이 나와줬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 단가가 낮다고 하면은 만약 이 정도만 된다고 해도 본전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보자 그런 생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질문하신 분이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반등은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조정을 조금 받든 어쩌든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적당히 정리를 하고 조정받으면은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가 높다고 하면은 적당히 반등 나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인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추가 반등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참 기분 좋은 답변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또 다른 종목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별톡방에 이어서 접수된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람쥐 씨 종목 접수됐고요. 야신 김동호 스타 지목하셨습니다. 오늘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죠. 데코엔이 900원에 40%입니다. 지금 손절할까요? 김동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너무 슬프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 진입 가격대로 봤을 때는요, 900원이면 사실 수익 구간에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에 분명히 데코엔이가 한 3주 이 정도 전에 제가 한번 또 종목 상담을 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 면에서 굉장히 좋지가 않으니까 그때 상담해 주셨던 분도 제가 무조건 반등시 다 정리하시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도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 재작년 뭐 지속적으로 매출 대비 거의 적자가 계속 생기고 있고요. 다만 오늘 하한가가 나온 이유는 또 감사 문제에서 부적절 의견을 그걸 받으면서 아마 오늘 하한가를 맞았고요. 다만 백호앤이가 반기 회계 감사에서 이제 지적된 그 진토 1호 조합을 매각을 하면서 3분기에는 또 65억 원의 또 특별 이익이 발생했다는 공시도 같이 나왔는데요. 지금 내일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또 부분이 감안이 된다면 어느 정도 또 가격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돼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손절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손절 라인을 잡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하단에 650원 이 라인이 무너진다면 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의 경우라도 좀 반등이 나온다면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시고라도 무조건 정리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거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종목은 절대 매수하지 않으시길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등시 꼭 정리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람쥐 씨의 종목 바디였습니다. 다음 종목 계속 볼까요? 별똑방에 접수된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파이팅팅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리나스타 지목하셨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19,600원에 보유 중입니다.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일단 수익권에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추세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트상으로 좀 봐드리면 먼저 월봉으로 봤을 때나 주봉으로 봤을 때나 지금 전반적으로 좀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일봉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25,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더 이상의 뭐 악재나 다른 소식이 없으면 29,000원대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좀 시장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비중을 적절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 LG 디스플레이 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건 일단 상방 모멘텀과 하방 모멘텀이 모두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 LCD 패널 자체가 패널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LG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제 돈 좀 비싸게 팔아가지고 수익을 더 많이 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상보다 좀 3분기가 좀 더 빠르게 횟수를 낼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7월에도 LCD 패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8월 들어서도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8월에도 계속해서 LCD 패널 가격이 올라가고 있더라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3분기까지는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매출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 다만 지금 보면은 LCD 산업 부분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좀 낮은 단가를 앞세워서 좀 패널 공급을 늘리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악재가 낄 수도 있다. 이런 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OLED 산업 관련한 건데요. 중소형 OLED의 수익성이 좀 많이 악화가 되고 있어요. 이 월드컵 효과가 좀 사라지면서 TV 출하량이 많이 줄어들었던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 보니까 대형 OLED TV 패널에서는 하반기에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LG 디스플레이를 나는 좀 더 오랫동안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고 애착이 있다 이렇게 이런 분이시라면 계속 이 뉴스를 좀 접하면서 과연 내가 좋아하는 이 LG 디스플레이 회사가 계속해서 이 대형 OLED TV에서 수익을 잘 내는지 그리고 중소형 OLED가 많이 팔리지 못하는데 그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많이 좀 끌어들여서 그것을 상쇄시키는데 이익을 좀 끌어내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가시면서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1차적으로는 25,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 29,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나스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만세희님의 종목 접수가 되셨네요. 보겠습니다. 김보은스타 선택하셨고요. 혜성DS 2만원에 비중 30%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김보은스타님 상담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네. 네, 지금 좀 하락 추세로 보여지고 있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혜성DS 저희가
상당히 좀 이제 이것도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인데요. 저희는 2만 1000원에 전부 다 수익 실현하고 나왔던 종목인데 저희는 다시 재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성GS라는 회사가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그냥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 회사가 과연 이주가가 가능한가. 요즘 문제가 뭐냐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호황이고 실적 너무 좋은데 주가가 안 나요. 근데 이 회사는 한 가지 모멘텀이 더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기차의 리드프레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에 비메리 반도체 리드프레임이 들어가야 줘야 되는데 이게 수백 개, 수천 개가 들어가요. 이 안에. 전기차 하나 만드는데. 근데 이걸 거의 대부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회사 말고 특별히 경쟁적인 회사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회사가 구리, 니켈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 팔라듐 같은 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트럼프가 지금 현재 무역전쟁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구리 가격 폭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원가는 또 이 회사도 마찬가지. 원가는 싸지는데 판가는 올라가고 있는 회사예요. 실적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올해 이미 2분기 어닝서플 나왔거든요. 이미 어닝서플 이미 나온 상태고 나온 상태인데 제가 때 영업이 350으로 넘어갑니다. 네, 올해 347원이라 나왔는데 예상치가 347원인데 제가 봐서 350원 그냥 넘기고요. 350원 넘겼다고 칩시다. 350원 넘겼다고 치면은 그냥 여기서 대충 따져봐도 지금 시총 2,890억. 너무 싸요? 이렇게 쌀 수가 있습니까? PBR 5배도 안 돼요. 그쵸? PBR 5, 6배 정도입니다. 5, 6배 정도. PBR도 1. 몇 배 정도밖에 안 나와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정도로 좀 환상적인 주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야. 저희는 이번 처음에 한번 매도하고 트레이드 너무 단기 급등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매도했거든요. 그 다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2만 원이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가지고 가시고요. 비중 추가 하셔도 됩니다. 이 종목은 비중을 추가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의 장점 뭐냐면 비메모리 쪽이에요. 비메모리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180조 원 투자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회사 2만 원 지금 당장 가격에서 재매수하시고 지금 현재 비중 늘려주세요. 늘려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올라오면 단가 낮춘 다음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정보점 부근에서는 한 번 정도 팔아주자. 그런 전략으로 얘기 드리고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ADC 김보스타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보스타가 칭찬하는 종목 몇 안 되는데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수익 거두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큰 수익 내시고 또 한번 우리 김보은스타에게 또 다른 종목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 종목을 끝으로 오늘 저희 톡스타는 1부는 여기서 먼저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들 선물 타가시라고 오늘의 퀴즈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배당 지급을 실행해 수익성과 성장성, 안정성이 높은 대형 우량주를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블랙칩, 2번 레드칩, 3번 블루칩.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2부에서는 힌트도 내드릴 거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2부까지 쭉 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올 건데요. 2부도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 혹은 2612번 두 대 전화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신청 받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렇기 때문에 톡스타와 별똑방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종목 신청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우리 스타분들의 톡스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시면 언제든지 종목 신청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시간 동안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는 별톡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하고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화면으로 띄워드릴 거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